한화화약부문은 심경섭 대표 이사를 비롯해 20여 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주한화 협력회사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화약부문의 2014년 주한화 협력회사 동반성장 협약식에서는 정부의 관광진흥책에 따른 관광주간 시행에 부응하여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한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협력회사 임직원의 휴가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양측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경섭 대표이사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의 바탕을 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와 협력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화화약부문은 2009년부터 네 번째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화화약부문 윤지혜입니다.